건조기가 20만 원 더 비싸도 이 기능이 있어야 절대 후회 안 합니다. 건조기에서 구매 전 꼭 확인해야 하는 세 가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작동 방식입니다. 제품 가격이나 전기요금에서는 저렴한 가스 방식과 제품의 다양하고 설치가 편한 전기 방식으로 나뉘는데요. 이때 전기식은 히터식과 히트펌프식, 또 하이브리드식으로 나뉍니다. 히터식 건조기는 고온 열풍으로 옷을 건조하기 때문에 옷의 손상이 심해요. 다만 가격은 저렴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신 분들이나 수건만 말리실 분들께는 추천드려요. 히트펌프식은 평균 30만원에서 40만원 비싸고 추운 겨울에는 냉매 예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전기요금이 약 3배가량 저렴하면서 저온 데스건조가 가능하여 옷의 손상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만약 추운 겨울에도 많은 빨래를 하신다면 저온에서 성능 저하가 생기는 히트펌프식의 단점을 보완한 하이브리드 히트펌프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인기가 많은 것은 히트펌프식이지만 큰 단점이 있어요. 히트펌프에는 콘덴서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이것을 한 달에 한번 세척해주지 않으면 악취가 발생하고 고장이 날 수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시계 알림이나 자동 세척 기능이 있는 제품도 있는데요. 관리에 자신이 없다면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더 투자하셔서 콘덴서 관리 기능이 포함된 것을 구매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용량이에요. 일반적으로 작은 사이즈 구간과 큰 사이즈 구간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사이즈끼리는 용량이 늘어도 크기는 크게 변하지 않고 힘의 세기만 세져요. 예를 들어 삼성 17kg과 삼성의 20kg의 제품 크기는 똑같지만 3kg가 늘었으니 수건을 15장 정도 더 건조시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용량이 커지면 전기요금과 제품 가격도 비싸지기 때문에 본인의 세탁량에 비례해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2인에서 3인 가구나 빨래를 자주 나누어 하는 4인 가구에서는 10kg 이하를, 4인 가구이거나 가구 원수에 상관없이 이불 빨래를 자주 한다면 14kg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현재 사용 중인 세탁기 용량의 60%에서 80% 용량을 선택하시면 돼요. 나에게 꼭 맞는 건조기를 찾았는데 막상 사려고 보니 생각보다 너무 비싸서 망설이게 되죠. 하지만 여기 4인 가구도 쓸 수 있는 100만원짜리 17kg 건조기를 겨우 만원대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렌탈을 이용하는 거죠. 건조기를 렌탈가로는 월 2만원대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제휴카드 할인까지 받으면 약 40% 할인된 요금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구매했을 때 5년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확실히 총 구매 비용은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저렴해요. 하지만 렌탈 계약 시 제공하는 사은품 혜택을 고려한다면 그 차이는 줄어들고요. 제휴카드를 하시게 될 경우 오히려 렌탈이 더 유리하죠. 또한 계약 기간이 끝나면 소유권도 이전받을 수 있고 렌탈 기간 중에는 무상으로 AS 및 케어 서비스도 받을 수 있으니 위생적으로도 유리하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3년마다 사은품 받아가시면서 다른 모델로 갈아타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은품을 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본사와 온라인 대리점 중 사은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곳은 온라인 대리점입니다. 본사는 충성 고객님들이 많이 찾으니 사은품을 많이 드리지 않는데요. 온라인 대리점은 가입자 수에 비례하여 본사로부터 수당을 받기 때문에 가입자 수가 많을수록 사은품을 더 챙겨드릴 수 있죠. AS와 요금은 본사와 대리점 둘 다 동일하니까요. 제품 품질 및 사후 관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어떤 곳이 사은품을 많이 주고 안전한지는 알기 어렵잖아요. 사은품을 많이 주는 대리점은 회사 규모와 가입자 수 등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저희 아정당 1833-3504로 연락주세요. 저희 아정당은 가입자 수와 규모가 전국 1위라서 가장 많이 챙겨드릴 수 있어요. 인터넷 가입 시 최대 47만원, 가전제품 렌탈 시 최대 30만원까지 당일 지급해드리고 있죠. 누적 후기도 많아 믿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단통법 폐지 소식 들으셨나요? 저희 아정당은 휴대폰 지원금 최대 50만원, 아이디폰도 약정없이 개통 가능합니다. 365일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는지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최대 현금, 최저 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